의장님 좀 포항 남구 울릉과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박명기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지금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울릉도를 영덕, 봉화, 울진 그리고 영양에 편입시키려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울릉 군민들의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울릉군선을 비롯해서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단체장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부당성에 대해서 울릉군민의 항의를 표하는 성명서를 대책위원회 정성환 위원장께서 발표하도록 후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기존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선거구에서 울릉군만 떼어 인구 화한선에 미달되는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에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인 포항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교통, 문화, 교육, 생활의 근거지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현행 선거구 중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울릉군을 편입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와 교통 그리고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시군간 인적, 문화, 경제적 교류가 없는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해 1만여 국민들은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일 울릉 선거구를 분할해 영일을 포항 남구에 붙이고 울릉을 울진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울릉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를 지켜왔다. 앞으로 울릉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선거구 획정이 논의된다면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울릉 군민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 획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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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